현장에 나와 있는 조또TV 정기동입니다. 오늘 대선이 치러진 날인데요. 아,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왜? 네. 그러니 왜 해? 자, 오늘은 최고가 최저가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예. 오늘은 쥐뜨는 냄지 버거. 그렇죠. 고든. 쥐뜨는 냄지는 아니에요. 아, 예. 오늘 리뷰해볼 최고가 버거는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위치한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버거 매장에서 판매하는 1966 버거입니다. 가격은 무려 14만원입니다. 정말? 이런 느낌? 개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국 최고가 버거. 네. 네네. 네. 안에 있는 매장에는 받았는데.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현장에 나와 있는 조또TV 권기동 기자입니다. 협조를 안 받았으면 찍지 말라고 가드분이 얘기하셔서 앞에 찍은 걸 다 날리고 다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재열 새끼가 전화했다는 얘기에 애초부터 못 믿었지만 역시나 못 찍을 거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 앞에 걸 어떻게든 살리지. 어? 현장에 나와 있는 조또TV 권기동 기자입니다. 어제가 바로 대선이 치러진 날이죠. 그 얘기를 왜 하냐? 어우, 씨발, 뭐 이렇게 많아? 가까이 와. 아, 근데 최고가 14만원 햄버거는 제가 그 짜장면 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맛있어도 아까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또 햄버거에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햄버거 먹고 볼에 여드름 나고 키 안 큰 게 저예요. 햄버거를 저는 진짜 좋아해요. 햄버거를 지금 디스하는 거. 맥도날드도 좋아하고 버거킹도 좋아하고 수제버거도 좋아해요. 진짜 웬만한 햄버거는 다 좋아해요. 저희가 촬영한 날이 평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장 입구에 동그란 저거 보이시나요? 매장에 들어갈 때 저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직원분께서 저 뒤편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와, 되게 좋은 자리. 되게 좋은 자리. 무슨 동굴에다가. 일단 지금 여기까지에는 합격입니다. 왜? 아니, 대우해 준다고 뭐 바로 합격이야. 일단 합격이에요. 일단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촬영하기 안 쪽팔려요. 하여튼 고든냄지 버거가 지금 시켰어? 주문한 거야? 아니요, 주문 안 했죠. 뭐가 메인이야? 메뉴판에 있는 가격들이 굉장히 다 비쌌는데 햄버거 가격은 대부분 3만원대였습니다. 1966 버거. 네, 왜 1966인지 아세요? 1966년에 처음 만들어졌겠지. 네, 고든램지가 1966년에 태어났어. 아, 그래?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을 브랜딩해서 어떤 가격이 뻥튀기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전 맛있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 진짜 소신발 할게요. 누구의 뭐 이름값이 한 길이 예를 들면 원할머니 보쌈 존맛탱. 원할머니 보쌈 왜 맛있지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뭐 일단 다 떠나서 아무리 맛있어도 14만원짜리 햄버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다. 아무리 맛있어도. 햄버거가 12만 하면 제가 이해할게요. 일단 시켜보고 얘기를 할까요? 네. 시험하려니까. 네. 사장님, 곤냄지 형 여기 있나? 없지. 네. 주방장 나와서 인사하고 이런 거 아닌가 원래? 네가 뭐라고.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거 1966 버거랑요. 네네. 그 다음에 매스키친 버거 주시고요. 네. 치킨닉스 하나 주시고요. 네, 이거 좀 매운데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그리고 콜라는 얼마? 콜라 여기 있습니다. 혹시 콜라도 있어요? 콜라 준비되었습니다. 얼마예요? 2,000원에 환불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좀만 더 생각해볼게요. 네, 말씀해주시죠. 콜라는 얼마? 콜라 여기 있습니다. 콜라 5,000원. 아하. 제로콜라 좀 양 좀 넉넉하게 주세요. 아, 한 캔 들어왔는데. 아, 한 개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좀 달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한 캔만 주세요. 버거나이프를 이렇게 주시네요. 한번 골든램지 형이 칼을 제대로 갈았나 안 갈았나 제가 테스트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램지 형이 와서 여기 칼 갈고 가진 않았겠죠? 이름 걸고 있으면 볼게요. 아니요. 뭐가 나왔나? 엑스리나 네. 치킨닉스 먼저 준비했는데 그러면 치킨닉스는 드시기 전에 라임 한번 뿌려서 드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이게 얼마죠? 아, 충격적인데? 18,000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그러면은? 3,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00원짜리예요. 이만큼 1,700원이에요. 뭐 이렇게 1,700원. 뭐? 아, 냠. 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그냥 매운 윙이에요. 에? 매운 윙이에요. 맛없진 않아요. 네. 그런데 18,000원? 정말? 이런 느낌? 가격은 18,000원인데 윙이 5쪽밖에 안 나와서 가성비는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헬스피 침버거와 1966버거 함께 준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중앙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안쪽에 나누는 건 이제 1966버거이고요. 네. 한우 2플러스 등심하고 한우 2플러스 패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제 안에는 이제 워터크래스라는 물냉이, 그다음에 제가 또 트러플 슬라이스로 한 층을 넣어놨습니다. 층이 얇고 머신은 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안에가 아직 빨개요. 이게 14만원짜리예요, 14만원. 고든 램지 형 이름도 써있고요. 와, 고든 램지 형이 우리 거 보려나? 퍽킹 핫 도그 잼에. 우와. 한번 먹어봐도 돼요, 바로? 오, 맛있게 드시네요, 버거 전문가답게. 와, 알겠다. 왜 14만원인지 알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입에 넣는 순간 트러플 향이 진짜 진하게 나고 고기의 향이 다 배있어요, 안에. 지금까지 먹었던 햄버거랑 진짜로 다른 음식이에요. 그동안 내가 먹었던 햄버거랑 완전 달라요. 저도 먹어보고 엄청 충격받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트러플 향이 진하게 나면서 한우 패티의 그 육즙과 향이 빵과 그 안에 있는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먹어보고 처음으로 아, 트러플이 이렇게 맛있는 향신료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저는 14만원 주고 다시는 안 먹어요. 근데 뭐 한 번 먹어보면 한 번, 한 번.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 특히. 저 같은 햄버거 장인들. 우와. 햄버거 장인다운, 햄버거 장인다운 한 입이 다 삐져나오고. 햄버거 입에서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니죠? 밖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요? 입에서 만들고, 입에서 만들고 있어요. 햄버거 장인다운 역시. 자, 그 다음. 여기 시그니처 버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로 오면 이걸 드시겠죠? 헬스키친 버거. 짜잔. 우와, 이게 우리가 아는 햄버거랑 구성이 좀 비슷하네. 네. 햄버거네. 아니, 14만원짜리 먹다 이거 먹으니까 그냥 바로 가요. 그냥 햄버거야, 햄버거. 14만원짜리 버거를 먹고 난 직후라서 그런지 그냥 저냥 맛있는 햄버거처럼 느껴졌어요.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중간에 있는 구운 할라피뇨의 매운맛이 잘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아, 패티가 완전 다르네. 저는 하늘 뿔뿔 하늘 알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패티랑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 외에 뭔가 특별, 이 집에 전체적으로 티가 알았다. 김샘지 형이 트러플 향을 되게 좋아해. 여기에도 트러플 들어가 있나? 심지어 트러플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네가 햄버거를 잘 모른다는 얘기야. 프라이팬에 똑같은 걸 썼다는 거지. 다 트러플 들어가. 총평. 네. 맛있다. 왜 이 가격인지 알겠다. 소고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 먹을 만한 것 같아. 진짜 맞지? 여기까지. 그럼 다음은 대한민국 저가. 네. 저가 햄버거 얼마일 것 같아요? 한 2,000원?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왠지 그곳이 또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것 같은데 한번 이따 만납시다.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관 지하에 있는 카우버거입니다. 이곳의 최저가 햄버거는 과연 가격이 얼마일까요? 발 미쳤어요. 미친 거 아니야? 최저가는 1,100원이야. 그만 먹어야 되니 혹시?
저거 3개, 음료수 2개, 텐더 하나 했는데 8,300원이요? 가격이 미쳤어요. 뭐 하나에? 1,100원, 1,500원. 이게 내가 봤을 때 대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복지야. 여기서 뭐 고등 냄새 먹어 퀄리티를 기대하면 사기꾼이긴 하겠지만. 이 소품. 나 가성비 소품이야 진짜. 진짜 심플하네. 그냥 빵에다가 패티에다 소스 양상추 이게 뜻이네. 딱 그거예요 그냥. 그 맛도 그래요. 햄버거 돈가스가 들어있는데? 불고기 그니까. 되게 어울린다 너랑. 잘 먹는 장민이 같아. 확실히 총평. 오늘의 총평. 이것도 이 가격 생각하고 먹으면 괜찮다. 그냥 가격값 한다. 한 이거 정도. 그게 딱 14만원 있어요. 네. 이거 100번 먹을래요 아니면 그거 한번 먹을래요? 이거 100번에 그거 한 번이라면 이걸 먹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 좀 있으신 분들은 14만원짜리 한번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짜잔.